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어제 참 우리 자원 촛불 시민들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하나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 하더라도 잘 못하면 우리 시민의 힘으로, 그것도 촛불 하나의 힘으로 권력자를 권력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촛불이 한 20만 정도 서울에 모였다면 박근혜는 그냥 깔아뭉개었을 겁니다.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의 촛불이 모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움직였고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 결의를 했고 박근혜도 100만 촛불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가장 골치 아픈 홍준표 앞으로 허튼 소리 하면 우리가 이렇게 촛불처럼 모여서 몰아내었으면 합니다. 홍준표가 저지른 지난 적폐를 보십시오. 바로 적폐 청산 대상이 홍준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들을 우습게 알고 앞으로 만약에 그러한 일을 또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나가서 좀 도의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눈치 빠른 사람이 그만두겠습니까? 저러다 또 도의사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눈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촛불로서 모여서 힘으로 뭉쳐서 도지사를, 홍준표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되어주십사 하고 호소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운동가입니다만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집회는 할 때에 항상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번처럼 우리 중고생, 대학생들 정말 정치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합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 이렇게 하급 정치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박근혜가 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금년 봄에 큰 선거 있습니다. 눈 똑바로 차리고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단디해보자고 여러분에게 호소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홍준표 헛소리하면 반드시 촛불로서 몰아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